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축하를 또 받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게 켰죠? 아침부터 나갔다 오느라 이제 켰네요. 감사해요. 축하를 정말 많이 받네요. 오늘 하루는 밀렸던 집들이도 좀 갔다 오고, 밀렸던 약속들을 하나씩 만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아주 웃으면서 즐거운 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풍이도요. 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 조명색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풍이도 오늘 생일이에요. 쿵이 선물을 샀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쿵이 되게 잘 돌아다녀요. 그래서 쿵이가 자꾸 제 겨울이 물에 쉬야를 하니까 요즘에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거든요, 잘 때. 자는 방에. 그래서 저도 난방 텐트를 사고, 쿵이 텐트도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역국은 못 먹었어요. 야, 학교에서 불러줘야 가지. 우리가 그냥 어떻게 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택배? 택배요? 아, 소속사로 유성으로 보내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유성을 들려야겠군요. 어딨어? 아유, 고맙습니다. 노래도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놀라서 기절한다고? 왜지? 일로 와. 가서 인사 좀 드려. 오늘은 점심으로 그거 아까 한끼 먹고요. 중국 요리 먹고 밥은 딱히 또안 먹었어요. 멤버들한테 선물을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다른 거 골라오래요. 참네. 쿵이 캣타워요. 아, 캣타워랜다. 캣휠. 쿵이 캣휠 사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쿵이 선물이지 않냐. 그거는 내돈 주고 사고, 제 선물은 따로 다시 고르래요. 아, 제 사진이요? 오늘 사진, 그거를 진짜 골고루 다 올렸더라고요. 오늘의 TMI.
오늘 제 사진 중에 마지막에 있던 사진은 일병 때니까 2012년도에 차은행, 제 운전병이었거든요. 차은행 하다가 이제 화보를 찍으러 오신 박정환님과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이마트 앞에 차를 세워두고 쉬고 있었는데, 먼저 노크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화보 찍으러 왔는데 군차로 사진을 좀 찍어도 되냐. 근데 저는 병사라 권한이 없어서 간부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했는데, 차번호 안 나오면 된다 해서 차에서 찍으시고, 기념으로 저랑도 찍고 싶다 해서 저랑 사진을 찍어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이 부대에 퍼져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제 왼쪽 어깨를 이 어깨냐면서 막 무슨 복이 터져가지고 그분을 만나 사진을 찍었냐, 어깨 내놔라. 또 자? 앉아. 하여튼 그랬습니다. 얘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그르릉 그르릉 하네요, 웬일로. 멤버들은 레슨을 따로 하진 않고요. 다만 시간이 맞을 때 가끔씩 조금씩 합니다. 그때 당시 막 운전 되게 많이 했던 형도 막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되게 다들 부러워했었어요. 간부들도 되게 부러워하고. 되게 기분 좋아하네, 오늘. 또 무슨 댓글 있었죠? 홀쭉하였네.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사진, 싸이월드의 느낌이 맞고요. 그때는 중3 때였습니다. 중3 때 한강이 지금처럼 이쁘게 바뀌기 전에 고수부지 시절 놀다가 찍었죠. 중3 때였습니다. 그때는 드럼을 처음 배울 때였어요. 흑백 사진 그거, 네, 작년에 찍었던 거죠. 뮤지원 때였어요. 네, 왜 이렇게 놀라시죠? 그때 중3 때 맞는데? 아, 아니라뇨. 네, 첫 번째 사진은 그때 찍은 거예요. 오픈을 안 했던 사진 중 하나죠. 중3 너무 멋진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가 제일 막 날아다녔을 때 같아요. 그때랑 고3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키가 142인가 그랬어요. 중3 때가 164? 아닌가? 중학교 3년 동안 33cm 컸거든요. 아, 오픈한 내 사진은 아니, 안 돼요. 마스크 덮을 순 없어. 너무 많아요. 네, 중학교 들어갈 때 키가 좀 작았어요. 근데 그때가 작았다기보다는 그때 그냥 평균 키였던 것 같은데. 아, 제가 그 스토리 다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제가 없는 생파.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학교 때 키가 많이 크고 그 이후로 조금씩 자랐네요.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한 5cm만 더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키한 번에 확 크면 시력, 그때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나?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잠깐 낀 적은 있어요.
숟가락 그거 봤어요. 아니 그 거기 숟가락을 그렇게 꽂아놓으면은 제사상 같지 않나요? 네, 저는 집입니다.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요즘에도 되게 다양하게 들으려고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고요. 요즘에 퓨전 재즈 많이 듣고, 너바나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아, 그 숟가락 가운데 있는 거, 제 합성 지운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웃겼었어요. 쿵이 보여달라고요?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만지작거리는데 물어가지고 제가 혼냈죠.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쓰다듬어 달라는 타이밍이 안 쓰다듬어 주면은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 물었어요. 앙. 지금 유대리 누굴까요? 누구길래 이렇게 격한. 쿵이야, 쿵이야, 응? 안녕, 해줘. 안녕, 안녕.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입도 작은 게 물어요. 쿵아 사랑한대. 다 같이 쿵이야리 하고 계신가요? 누나가 물레방 하나 줄게. 이거 물레방은 뭐야? 아, EBS 축하드립니다. 이게 무는 게 맛보는 거라던데 다리 저리진 않아요. 오늘 아침부터 간식도 챙겨주고 기분이 좋아. 좋은가 봐요. 어? 뭐 쳐다보면 어떡할 거야? 쿵이 생일 잔치는 아직 안 했어요. 팬 사인은 잘 모르겠네요. 공감 경쟁조. 아이고. 대학교 수업 들어 간다고요? 학점 어떻게?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배가 아직 안 고파서. 아, 저는 내일 혼자 뉴카를 끌고 잠시 놀러 쉬러 갔다 올것 같아요. 어, 진짜요? 많이 많이 오시면 좋은데, 아이고. EBS 보러 돼요. 저는 내일 간만에 속초를 갈 예정입니다. 자꾸 물어. 자체. 아니, 그러셔도 돼요? 큰일 났네. 응? 물회. 물회 생각을 못했다. 물회 먹어야겠다. 일단은 그쪽에서 친한 동생이 감자탕 집을 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깻잎이 들어간 깻잎 감자탕 집. 너무 오랫동안 그걸 못 먹었어요. 네, 길 들이러 갑니다. 그래서 차박은 지금, 아, 매트리스가 안 왔어요. 고민 중이에요. 아, 매트리스를 고르고 고민하다 주문을 아직 안 했구나. 그냥 이불 깔고 잘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감자탕이 너무 맛있는 집이어서 일단 그거 먹을 생각에
너무 신나. 아우, 사진 당연히 올리죠. 예전에 멤버들이랑도 같이 먹었던 감자탕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고기도 정말 많고. 멤버들 다 탔어요. 아, 제가 사진 안 올렸구나. 와, 뒤에 진짜 누워가지고 영상 보면서 아주 그냥 편하게 가더라고요. 2인분, 3인분 드세요. 이불 많이 들고 와서. 오늘 생일상 거하게 먹었습니다. 어제 새벽이랑 메뉴가 겹치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어제 새벽에 작업이 늦게 끝나서 멤버들이랑 그 짜장면 집 가서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아니, 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연태고량주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운전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애들끼리 연태고량주 먹었어요. 연태 맛있네 이러면서. 아, 뒷좌석 분들이 아주 편하게 갑니다. 아주. 신기사. 맞아요. 운전자 빼고 다 좋은 차. 저도 그래서 연태고량주 맛보려고 좀 남겨왔어요. 속초 가면 칠성 조선소 카페. 오, 그래요? 거기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그니까요. 당사자만 못 마시는 생일죠. 네, 생일 축하 왕입니다. 동생들 고량주. 아니, 좀 애들도 좀 세다고 춥기가 좀 올라온다고 해주세요. 별로 안 먹었었는데. 무슨 작업인지는 비밀. 다른 멤버가 스포를 하겠죠, 이제. 저번에 이거 형광등, 아니, 형광등? LED 사가지고 올렸었는데, 그때 온 스테이지 찍는 거 아니냐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이겁니다. LED 바를 주문했고요. 아, 이게 이름이 뭐더라? 오, 그거 밝아. 이게 또 이쁘더라고요. 고량주는 사이다를 타서 마셔야 된다고요? 오, 정말요? 아유, 저를 또 고백을 해주시네요. 연태고주 맛있어요. 비음주자가 보기에는 멤버들 술잘 먹는 것 같아요. 잘 마시는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어제 신촌에서 세배 있어. 오, 축하드립니다. 역시 새로운 악기는 참 좋죠. 이거 있으세요? 오, 이거 되게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무드등 좋아하고 조명 이 LED 욕심이 너무 커요. 이 클라스요. 영상 찍을 때 이쁘게 나오는 게 좋아서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욕심이죠. 형님 안녕하세요.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거야. 진짜 끝없이 마실 수 있다고요? 오, 대박. 어떻게 그러지? 아, 예, 형님 이거 전자드럼이에요. 집에서 치고 있어요. 되게 좋습니다. 만다라키 조명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조명색. 지금 딱이 구조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분위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생일빵, 재원이가 소심하게 하긴 했었는데, 생일빵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생일빵을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오, 고마워요. 생일,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여기 보고 싶으신. 재현이가 보고 싶은 것인 걸까요? 아니, 뒤에 와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길래, 뭐지? 뭐 하는 거지? 그러다가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이러고 있길래, 잠깐만. 32대 때리는 건가? 싶어서 얘기했더니 맞았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32대 때렸다고.
생일빵 한 거라고. 케이크 팬분들이 주신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죠. 오, 정말 맛있던데요? 멤버들이랑 어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맞아요. 자주 보다가 못 보니까 참 아쉽죠.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보고 싶어요. 케이크 쿵이, 아, 그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아니, 먹지는 못했어요. 쿵이 밑으로만 반을 먹어놓은 상태여서, 아, 차마, 이렇게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먹어야죠. 너무 맛있는 케이크여서.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오, 케이크 쿵, 아니, 케이크 자체가 되게 디테일했어요. 그, 스네어를 묘사를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네어랑 모양이 정말 일치해서, 오, 깜짝 놀랐어요. 어, 이거, DW의 그 스네어 모양인데? 쿵이 더 디테일하고요. 스네어도 참 디테일했습니다. 진짜 멤버들이랑 케이크 맛있게 잘 먹었어요. 멤버들도 단 거를 막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멤버들이랑. 쿵이 지켜달라고요? 승원이가 들어왔네요. 아, 자르긴 했지. 내가,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들어오자마자, 어? 그런 얘기를. 그, 여기 듣는 쿵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어?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오, 슈퍼노바. 잔인한 사람이라니, 어? 엔트니 승우님 말씀이며, 그게 먹으려면 어차피 먹는 거예요, 그거는. 어? 아무리 디테일해도 케이크는 케이크일 뿐이야. 먹을 건 먹어야지. 쿵이는 한글 몰라서 괜찮대. 너무하네. 근데 이왕 먹는 거, 일단은 쿵이 아래쪽만 먹었어요. 아래쪽으로만 먹고, 위는 남겨두고. 또 왔네. 뭐야, 쪼둑소리가 들어갔어? 아이고야. 아니, 너무 뻐근해가지고. 목에서 뼈 갈라지는 소리. 아, 목 튼튼합니다. 이게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을 뒤로 제끼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몇권 지키래. 또 왔어? 또 왔습니다. 위쪽은 어디서부터? 아마 왼쪽부터 먹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물지 마. 내 라방은 그 뭐랄까 해명의 시간은 안 돼. 이제 다음에 너 라방 키잖아? 그때 왜 그러셨냐고 이제 너한테 또 가서 해명해 달라 한다. 아, 예, 맞아요. 쿵이가 딱 들어오는 그게 오줌 싸게 쿵이. 너 맞아, 너 얘기하는 거야. 너 얘기 이불에 오줌 좀 싸지 마. 너무 힘들다. 맞아, 오늘 기분 좋은가 봐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요. 너무 편해 보이지 않나요? 유리노프가 뭐예요? 유리노프? 나만 안 켰나고? 엔트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지? 그럼요, 그럼요. 승훈이 나랑 쿨템 찰 때, 나방 아래. 아, 승훈이 오늘 나방 한대요. 이거 끝나고 한대요. 오, 쿵이 골골 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승원님, 사람 한 명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릴레이 가자. 어, 너무 좋네.
기대만 땅. 어디 아직 있나 볼까? 어, 이제 명단이 안 나오나? 아, 여기 있네, 아직. 안녕하세요. 약속하신 걸. 라방 딱대기. 재밌게 노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골골송 들리시나요? 들리셨어요? 생각보다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다요. 요즘에 잘 안 들려줬는데 오늘도 들려주네요. 배웠어 소리. 어, 근데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소리예요. 쿵이는 이렇게 턱을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울지 말고. 야,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왜 그러고 카메라 치우래요. 카메라 보면 희한하게 자꾸 때리더라. 아, 저 물려요. 이게 맛보는 거라는 그게 있던데. 지금 물렸어요. 와, 안 문척하고 있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 봐, 또. 아주 포악한 동물이에요, 포악한 동물. 이렇게 포악할 수가 없어. 너 왜 물고 나서 눈치 보냐, 너? 왜 갑자기 슬쩍 빼? 이거 봐. 갑자기 살살 무는 거 봐. 오, 세게 문다, 이제. 일로 와. 아유, 아니요. 손을 대주다니요. 물면 안 되지. 이거 봐. 응? 나도 이제 이거 물어야지, 가서. 에이, 갖고 와. 아. 그쵸? 그냥 물어버린다니까요. 아주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주 포악한 동물, 포악한 동물. 생일빵으로? 와, 그 생각을 못했네. 생일빵이었어. 아, 이따 또 와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또 와서 또 앉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가서 물어버릴 거예요. 막 입에다 다 빼고 그래요, 손을. 입에다 다 빼는 거 진짜 싫어요. 초미니 강냉이. 옛날에 새끼 손가락보다 작아. 또 한 바퀴 돌아서 올려.
풍념 맞아 딱 그거야. 저 부각한 거 먹고 왔네. 네, 주말에 쉬어서 저는 내일 속초를 갔다 올 예정입니다. 무비 주먹밥과 맞아 맹수에 맹수. 속초 가끔 가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못 가고 있었죠. 즉흥적인 편이에요. 네. 시간 되면은 가까운 곳이라도 가려고 해요. 펀치 때려요. 엄청 가스롭게 때려요. 고양이가 곰사냥 드라이브 아주 좋아하죠. 캣타워 제가 만든 게 있긴 한데 아직 제대로 된 거는 딱히 없고요. 이번에 지금 휠 사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아, 이 외털? 안 들어가게 그냥 살짝 물고 빼요. 인사. 안녕. 쿵아 이제 쌍방향 양펀치 날려래. 자체 제작 캣타워. 간식 주는 캣타워라 제가 부스럭거리면 거기 맨날 올라가요. 단천면옥. 야야 밀지 말고 가. 아까 뭐라고요? 단천면옥?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털 들어갔다. 고양이요? 쿵이 진짜 많이 컸죠? 맞아요. 쿵이 이제 2살 됐어요. 오징어 순대 먹어야죠. 속초 시장 가서 오징어 순대 먹어야죠. 쿵이 보쌈에 가고 싶어요. 하루도 같이 못 있을걸요? 쿵이가 다른 분들 오면은 다른 낯선 곳에 있거나 그러면 한테 엄청 울어요. 밤에도 문 닫고 자면 엄청 울거든요. 털 바르기. 단천 면옥에 오징어 순대랑 명. 아, 거긴가? 바닷가 가까이 있는 거? 거기 이름이 단천 면옥인가? 예전에 가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죠? 연태님 고양이 너무 멋있고 연태님 너무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들한테 아직 울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은 일단 숨어 있어요. 그래서 쿵이를 안 찾아야 돼요. 쿵이를 찾으면 자기를 사냥하러 오는 줄 알고 안 나와요. 더 숨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제가 캠을 틀고 나가는데 자주 울진 않는데 이제 계단을 누가 올라가면은 문 앞에 있다가 가끔 울어요. 혼자 있을 때 자주 울진 않더라고요. 야, 옷은 물지 마.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옷이야. 그러니까 유독 승원이한테 더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애기 때는 승원이랑 잘 놀았거든요. 유독 승훈이랑 더막 그러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아빠 바라기, 맞아요. 10년 연습하면 연태님처럼, 10년이요? 저보다 훨씬 잘 치실 거예요. 훨씬 잘 치실 겁니다. 쿵이 화장실 모래,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냐? 뭐지? 나이트, 그 뭐야. 모래 알갱이 엄청 얇은 거. 그거 쓰고 있습니다. 승원님을 가장 경계하나요? 승원이가 유독 쿵이한테 다가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가 하악질 당하지.
송이 솜방망이는 다 같이 맞는데 재현이는 좀 무서워해서 잘안 하고요. 그 멤버들은 일단 다 경계를 해요. 멤버들이 그리고 저희 집에 막 오래 앉아 있고 그러진 않아서 쿵이가 다가갈 시간은 없었고요. 그냥 멤버들이 있을 때 이제 돌아다닐 정도는 되죠. 고양이가 없는 자리에서 돌.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습니다. 집사관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가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오래 있으면은 스킨십까지는 하고 가요. 냄새 묻히고. 맞아요. 유독 찾아가는 자가 얻어 터지는 거야. 가지 말라니까. 어쩔 수 있나. 고영애 씨가 정말 국제적인 논란거리네요. 맞아요. 눈치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랑 놀다 보니까 슬슬 배가 좀 고픈데요? 큰일 났네. 자야 되는데? 연습 좀 하고 자야 되는데, 큰일 났네. 뭘 먹지? 쿵이는 아가씨 때부터 사람 경계했나요? 네. 완전 구조를 할 당시에도 경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오긴 하는데, 아직도 경계를 많이 하고요.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경계를 저한테 조금 덜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이렇게 자고 있다가 제가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나려고 해도 도망갔었거든요. 요즘에는 쳐다보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달라지긴 했죠. 아, 연습 내일 그 교회 가서 해야 될걸또 연습을 잠깐 해야 되고요. 아, 근데 먹고 자면 안될것 같은데 큰일 났네. 어제도 저희 새벽에 합주 작업 끝나고 새벽에 먹고 아침에 자서 그리고 일어나서 또 짜장면을 먹고 어떡하지? 연태고량주 낼름? 근데 한 모금 한번 해볼까요? 살짝 보쌈 믿을만한 인간은 요즘에 그런가 봐요. 스포? 뭐가 있을까? 공감을 또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부어 있습니다. 이불테러에서 미안함. 아예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이불테러 엄청 해요. 먹고 연습하고 자면 소화가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합리화를 주시면. 아, 힐송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힐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말 공연 전까지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한번 우유 드시고 얼른 주세요. 주무세요. 아, 우유도 하루에 2리터씩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우유 맛있죠? 공연 갈증 나요. 공감 당첨 안 돼서 너무 슬퍼요. 아이고. 넉넉히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낡은새 브이로그 원합니다. 브이로그? 재현이를 한번 닦달해볼까요? 2리터 하루에. 맞아요. 다 그렇게 마시진 않겠죠? 근데 원래 물을 되게 많이 마셔서 물을 많이 마실 때는 막 하루에 4리터, 6리터 마신 것 같아요. 연말 이틀 확정입니다. 요즘은 과일 무슨 과일? 오늘 아까 뭐였지? 한국의 키위 같은 라고 하는데 되게 조그만한 알맹이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가 진짜 키위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너드 처음에 같이 할때 이제 연대 동아리방에서 합주를 하는데 그때 들고 다녔던 제 물통이 2리터짜리였어요. 그거 이제 아니 연말 공연 슈퍼 전라도 슈퍼 전라도 좋네요.
티켓팅이라도 먼저. 그것도 괜찮은데. 슬슬 뱅쇼 시즌 음료.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올해 초에 뱅쇼를 안 끓였어요. 이야, 한번 또 끓여볼까요? 투페스트 재발매는 항상 논의를 하고 있죠. 참다래, 맞아, 참다래. 진짜 맛있더라고요. 물이 진짜 안 마셔진다고요? 너무 다른데? 그러면 발포 비타민이나 차로 한번 드셔보세요. 둥글레차,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거. 생각보다 잘 들어갈 거예요. 삼다수 큰병. 500ml 한 모금이라. 같이 뱅쇼 파티. 좋은데요? 뱅쇼 맛집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연말 콘스포? 아마 많이 재밌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령 대용. 근데 1위도 처음에 비슷하긴 하겠다. 연태님 이벤트로 직접 만든 뱅쇼. 옛날에 했었는데, 작년 5월이었죠? 제가 뱅쇼 끓여서 나눠드린 게, 또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상하면, 괜히 또, 배가 또 아야할 텐데, 그게 좀 드리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연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항상 끓여서 갔었습니다. 네. 최대한 신선할 때 드리려고. 그래서 전날에 장을 보고 아침에 끓여서 드렸죠. 레시피 근데 별거 없어요. 롤링홀에서 했죠. 내 장이 이긴데. 무탈했나요? 너무 감사하네요. 다행이에요. 그 떫음을 없애고, 그 달달한 거를 느껴지려면 설탕에나 이제 사이다를 넣어야 돼요. 근데 설탕이랑 사이다 대신에 그 과일을 최대한 짰어요. 그 끓였던 과일을 정말 좀 뜨겁긴 한데, 비닐봉지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꾹 짜내서 건더기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했는데 어쨌든 들어가긴 했죠. 그래서 최대한 즙만 더 첨가를 했죠. 과일즙을. 그래서 아마 당도는 조금 덜 했을 텐데 아마 좀 상큼하지 않았나 했을 거예요. 과일청 음료 좋아하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좀 덜 하려고 하기는 했었어요. 덜 마시려고. 그래서 오렌지, 레몬, 사과 넣었었고, 팔각, 계피, 정향, 맞나? 그렇게 해서 넣었었죠. 피 흘리는 과일 느낌 아주 비슷할 수 있어요. 연진 소리에서, 맞아요. 거의 건조돼서 나왔죠.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샹그리아인가? 그것도 마셔보고 싶긴 한데 아직 안 마셔봤어요. 근데 그건 알코올이 있어서 어디 놀러가서 마실 수가 없어. 차를 끌고 가니까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동네에 있는 착지번 근데 생각해보니까 착즙 할 때는 종종 이렇게 힘을 쓰곤 했었어요. 무알코올 샹그리아가 있어요? 그게 뱅쇼 아니에요? 좀 다른가? 샹그리아는 이게 뭐랄까 묵혀둔 거죠. 친구랑 최근에 친구의 꼬임으로 그 뭐야 시나몬 하이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독일 대사관 분들이 드신다고요? 우와. 만드시는 거? 어디죠? 무알콜 샹그리아 맛 좋아요. 오, 샹그리아 탄산. 괜찮은데?
좋았어. 샹그리아, 무알콜 샹그리아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만들기는 어렵겠죠? 탄산수 제조기가 집에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레시피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기중상점에 하이볼 만든다는 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샹그리아를 제조해드리겠습니다. 아우, 너무 친절하신데요. 하지만 너무 수고스러우실 것 같아서 정말 그 귀한 걸 어떻게 마십니까? 기중상점에 조만간 차를 두고 한번 가야겠어요. 그게 집에 있어요. 그 생각보다 탄산수 제조기 간단해요. 그 전기도 필요 없고 탄산수를 넣을 수 있는 머신이 있는데 그 뒤쪽 뚜껑을 열면은 가스를 넣거든요. 가스만 껴놓으면 물통에다가 물러가지고 꽂아서 그냥 누르면 가스 그 탄산이 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탄산이 빠진 콜라 사이다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여름에는 탄산수 그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쓰레기도 안 나와서 페트병이나 그런 게잘안 나오거든요. 연말콜에서 다른 샹그리아 겁니다. 와, 볼만하겠다. 하이볼 전문집도 많아요. 전 청양고추 들어간 거? 술에 청양고추가 들어간다고요? 와, 저는 그게 더 신기한데요, 여러분. 우와, 진짜 독특하다. 김 빠진 탄산 살리는 거. 어, 그럼요. 김 빠진 맥주, 그 다음에, 아, 이거 탄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에다가 탄산을 넣을 수 있어요. 완전 사고 싶으셨어요. 아, 저희 집에 조리기구는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븐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오븐 빼고는 다 있어요. 와, 진짜 충격이네요, 제니. 청양고추가 들어간 하이볼. 어떤 맛이 날까? 오늘이나 내일 집에서, 도전 정신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레시피를 찾아서 청양고추 하이볼을 만들어 보신다면 꼭 저를 태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까지. 지금 얼마째 찾아? 오, 그한 10만원 초반대 돼요. 가스는 한번 충전하면은 매일매일 마셔도 한 달은 마셔요. 연태진 생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늦다뇨. 축하는 언제나 감사하죠. 제가 쓰는 거 이름이 뭐였지? 딜라이트 소다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탄산 넣었다 실패한 조합이요? 있어요. 우유였나? 뭐였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됐고요. 매실에다가 탄산 넣었더니 막 터질라 그랬거든요. 맛은 있었어요. 피크빵수 호박? 아, 저 그거 어디 갔어? 방에 있구나. 그거 그렇게 빛나 야광인지 몰랐어요. 그 버튼을 눌러야 빤빵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그걸 꺼놨단 말이에요. 그 유썸에서 이제 마지막 아이디어로 공연 직전에 달아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어두워졌을 때 빛이 날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실수로 누르고 집에 왔는데, 그때 라방할 때 눌렀나? 그러고 나서 안 꺼졌거든요? 근데 그걸 깜빡하고 제가 그대로 고문의 집을 갔다 왔어요. 사촌 누나가 보고 너 그거 뭐냐고 엄청 웃는 거예요, 누나가. 참,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엄청 웃더라고요. 탄산 우유. 아, 근데 우유가 아니야. 하여튼, 최악이었어요. 막 별거 다 해봤어요. 보리차도 한창 마시고 있어가지고, 보리차에다가도 탄산 넣고 막. 매실초가 됐다고요. 거의. 너무 좋네. 집에 와서 찍은 사진 보네. 아, 그니까요. 야광인지도 몰랐어요. 그거를. 은퇴가 찍은 사진들 다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너네 발톱을 무늬가 아니라 내 단추를 물고 있는 거였어? 어쩐지 소리가 다 딱딱하더라. 커피에 탄산? 해봤죠, 당연히. 그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어디에 메뉴가 있어요.
사이다랑 커피랑 섞어서 마셨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여름에 어떤 더운 지방에서 그렇게 마신다 하더라고요. 맥주 비스무리 합니다. 연태고량주의 탄산주입. 오, 장난 아니겠는데? 소주의 탄산은 생각 못 해봤어요. 핫초코의 탄산도 생각 못 해봤다. 에? 어디다가 넣어달라고? 2%의 탄산도, 어? 2%? 그, 딜라이트 소다 기기를 처음에 사면은 포카리 가루를 주거든요? 물에다가 포카리 타서 그걸 탄산에 먹으라고 줘요. 그쵸? 탄산하면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런 걸왜 마시니 막 그랬었는데, 그게 진짜 파는 메뉴거든요. 탄산 아메리카노. 예전에 그걸 증명하려고 홍대 무슨 카페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마셨던 것도 같아요. 국밥에 탄산은 선 넘었다. 그거는 그냥 완전 식품이라 그대로 먹으면 돼요. 국밥에 탄산이라니.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다. 그건 좀 힘들다. 사이다에 밥 말아 먹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건 진짜 너무 힘들다. 국밥에 탄산이라니. 저 아는 분은 소주에 코코아 가루 더, 에? 소주에 코코아 가루요? 와, 정말 신기한 조합들이 많이 나오네요. 뜨끈한 국밥에 탄산을 먹을 순 있어. 뜨끈한 국밥에 탄산을 넣는 건안 돼. 그두 개는 다른 거예요. 절대 그런 시도는 하지 않으시는 게. 미숫가루에 탄산. 아, 여기. 진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떡볶이 탄산. 너무 힘든데. 너컨 옷장이요? 아니요. 가끔 서로 현장에서 이렇게 바꿔 입을 때는 있는데, 막 크게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구르트에 탄산?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 라방 보시고 탄산 머신을 샀어. 집에서 탄산을 해서 이것저것 막 섞어서 쓰고 싶어요. 그럼 조심하세요. 그게 당도가 높은, 아니야, 당도 문제가 아니었어. 보리차인가? 그것도 터질라 했으니까 그 탄산을 주입을 하다가 너무 꽉 차서 거품이 막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드세요. 저희가 만들어가면 드셔주실 건가요? 그거 식약청에 허가 받아서 오시면 제가 한번, 네, 괴식 공유. 제안이요, 영주. 가끔 바꿔 입기도 해요. 마음은 너무 감사하죠.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식약청에 허가는 좀 받는 게. 됐다. 허가 문서.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꼭 같이 넣어주시면. 너왜 보지도 않고 발로만 낚시하고 있어? 응? 발가락 그만 찔러. 아, 무섭다니요. 국가 유너 피곤해져서 아니에요. 그때 피곤한가? 국밥에 탄산 때문에 좀 피곤한 것 같긴 한데. 허가는 제가 받아드릴게요. 관계자 아니시죠? 막 그냥 내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괴상한 음식과 음료를 만드시고 오시면 꼭 마시라고 주지 마시고 식약청에 허가를 받고 증명서와 함께. 스트레칭 하시고 주무세요. 네.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스트레칭 하고 씻고 조금 연습을 하다 자야죠. 식문화의 붕괴. 조금, 그치. 조금 피곤. 근데 이상하다. 아이디가 아까 그 국밥 얘기하신 분이 아닌가? 다른 분인가? 아이디 잘못 봤네. 비슷했던 것 같은데. 공무선이요. 이거 라방이 점점 위험해지는데.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 않게 서로서로 조심해야겠다. 임상실험 느낌.
맞아요. 살짝 뉘앙스가 있죠. 탄산국밥 이름 정하지 마. 이름 정하면은 누군가 여기서 분명히, 아 근데 그건 짤로도 못 만든다.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만들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탄산국밥 좋았다고요? 꼭 필히 영상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꼭 보겠습니다. 탄산에 국밥에 탄산을 말아 드시는 거. 지금 두분 제가 캡처합니다 지금. 아 됐다. 돼지 육수만 탄산, 제발 그만. 탄산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야. 통통 튀는 국물만, 아 제발 그만해. 국밥을 괴롭히지 마. 최근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보러 가면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거 보고 있는데 정말 잘 그리고 계시고요. 지금 저분의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낯이 익어요. 점 3개. 뱅쇼의 탕산, 오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상그리아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 다 이제 국밥 먹을 때 생각이 난다고. 지금 탄산 얘기 얘도 놀랐잖아요. 국밥에 탄산 얘기하니까 자세 바꾸는 거였어. 자세를 바꾸는 거였어. 이제 잼 날라온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카메라 들이대면은 잼이 날라와요. 자네? 웬일로? 화면 조정 시간. 콩이 원래 좀 붙어 있긴 하죠. 놀랬어, 움직여서. 집사 거짓말쟁이 만들기. 탱글해. 지금 눌려서 그래요. 눌려서 탱글합니다. 또 그르렁한다. 국밥을 잠재우자. 탄산국밥은 아니야, 그치? 얼빡샷이라 그래요. 얼빡샷이라.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돼. 안 들리죠. 소리가 작아졌어.
그러게요. 제가 편한가 봐요. 댓글창이. 짜잔. 네, 쿵이 20년생입니다. 쿵이 공디 부모 싫어해요. 쿵이는 너콩 공연 못 보러 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양멍 좋았나요? 난데니 콜라 맛. 불레 그 소리 좋아요? 생각보다 괜찮으신가요?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인정해줘. 싫은가 봐. 방금 맹수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찰리 미안해. 가끔 넣어봐요. 아픔할 때 입에 잠깐 넣긴 해요. 됐겠다.
이러다가 또 묻는다. 또안 물어. 웬일이야? 아, 옛날부터 진짜 라방할 때만. 응? 궁합 생일 축하한대. 여러분은 지금 고양이가 힐링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음해라니 사기라니, 아니, 진짜라니까요. 평소엔 아니래요. 맞아요. 이제 콩이 2살이에요. 아이, 이렇게 착하다니. 얘가 내 이불에 실을 몇 번을 사는데. 와, 오늘 이래도 안 일어나? 와, 이미지 마케팅 짱이다, 너. 야, 너. 진짜 어이없다. 웬일이래 오늘. 그래도 힐링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침 또 콩이 이렇게 얌전히 있어줘가지고 지나치게 폭신했더니 이불 탓이래. 와, 운동하라고? 콩이가 생각해서 뻥치지 마. 그치, 너안 그랬지? 어? 풍이 팬덤. 보다 보니 손이 심심해서 쿠션 쓰다 듬는데. 아, 진짜 웃기네. 여러분, 벌써 1시간이 되었네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밤에 늦은 시간에 라방도 들어와주시고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실 텐데 감사해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만해? 아니야? 그만해. 방금 켜지지 않았니? 그럴 리가 없다뇨. 1시간 9분 2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방 본지 10분도 안 됐대. 소중한 날에 라방 켜서, 아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죠. 아유, 축하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셨어요? 어떡해. 손뭉치, 손뭉치.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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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가. 응? 다들 보셨죠? 응?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워. 다가가잖아요? 봐, 때리려고 막, 어? 잠이건 뭐건 간에, 이제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만해야지. 못 봤다니. 와, 내가 또 음해한 것처럼 몰아간다. 응?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거 만천에 공개됐다, 이제. 은혜롭다니, 양펀치라니. 사랑스럽다니, 이거 얼마나 아픈데요. 제가 발톱을 잘라놨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진짜 아파요. 살 뚫고 들어와요. 엄청 뾰족해요. 그치. 이거 봐, 이거 봐. 뭐, 물고 막, 난리 났어, 아주. 자. 기절해서 빨리 자. 바지 뜯지 마. 구멍 내지 마, 그거. 바지 뜯으면 안 돼. 아, 제가 맞은 거 아니네. 얼마, 야, 이거 엄청 아파요, 진짜. 발톱이 얼마나 뾰족한데요. 도망가다, 이제. 달려! 안 달려. 와, 마지막까지 원하는 대로 안 해. 원하는,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흥이 팬미팅이요? 가능할까? 어렵지 않을까요? 손바닥. 타격점이 다르죠, 타격점이. 발톱은 살을 뚫고 들어온다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여기 뭐야? 팔뚝에 이것도 쿵이 간 거예요, 이것도. 쿵이에 뛰다가. 이거 뭐야? 거의 이죠? 이거 응? 거의 그건데? 얘기하는 거 들으면 여기에 한 방, 어? 여기에 한 방. 오늘도 아또 막상 혼낸다니까 또 속상하긴 하다. 작년에 그 뭐야 펜타포트도 여기 긁어 놨었죠. 웅장. 내가 이것까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보여줄 거야. 안 보여주는 게 맞지. 발등을 아주 아작을 했죠 얘가. 여러분들 남은 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래 놓고 또 왔어, 또 왔어. 쏙 들어와 있는 거. 잘해줘. 경주고 약 준다. 집사 표식. 넌내 거라네. 왜? 뭘 쳐다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콩이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자꾸 숨지 말고. 너왜 오늘 자꾸 얌전한 척해? 어? 너 자꾸 막 평소랑 달라, 너? 졸린가? 그럼 인사드려. 양발로.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미안해, 물지 마. 저는 내일 유튜브에서 유튜브 한번 라방을 또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두 편한 밤 되세요. 안녕. 그럼 안녕해. 너 아직 안 껐지롱?
와, 이거 봐. 아직 안 껐지롱. 안녕.